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20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금요성령집회에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감사요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정 부흥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제야 끝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오늘 말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가정으로 서야겠다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 청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결혼 주례를 많이 맡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일찍 결혼 주례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혼 주례를 많이 맡게 됩니다. 몇 해 전에는 공교롭게도 다 교회가 아닌 외부에서 결혼 예식 예배를 인도해야 할 때가 참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부 결혼일 때는요 두 사람 중 한쪽은 교회를 다니고 다른 한쪽은 안 다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결혼 준비하면서 그래서 한쪽 따라 믿음 생활 하겠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결혼 주례 목사로 결혼 이전에 예비 미팅을 하게 될 때 거의 양육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결혼 전에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대부분 믿음 없던 형제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신부 따라 믿음 생활 하려고 오는 거죠. 그때 이야기를 하면 진짜 순한 양처럼 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팅 자리, 예비 미팅 자리에 제가 교회에 신부 따라 나온 믿음 없던 예비 신랑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본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2세가 생기면 너무나 귀한 자녀일 텐데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물질보다도 더 귀한 가치요. 물질보다도 더 고귀한 가치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그럼 그 가장 고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대답을 이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정말로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또 그것이 무엇인지 모호한 채로 가정을 시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자녀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려줄 바로 그 무언가를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히 떠오르는 것이 있으세요? 진정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서 주님 가신 길을 걷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그 가장 귀한 것,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모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의 삶을 점검할 좀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열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째, 여러분은 자녀를 우상 삼고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려고 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의 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부모로 굳건히 서 계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다섯째,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누고 계십니까? 여섯째, 여러분의 자녀를 새롭게 할 힘은 바로 다름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일곱째, 부모로서 그리스도를 좇는 삶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덟째,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는 것이 부모인 당신의 최고 기도 제목입니까? 아홉째, 여러분은 진정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함께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만 붙잡고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씀 마칠까요? 근데 나누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 질문에 압도당한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점검하는 그런 질문들로 받으셨지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들에 압도된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스스로 완벽한 부모가 되자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 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로 먼저 서자는 겁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로 서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누리는 부모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는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권세를 누려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먼저 누려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못해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면요, 세상의 흐름에 맞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의 하나님에 관한 나의 이야기가 있는 삶, 나의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고백이 있고 나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바로 그 삶이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믿는 삶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꼭 알리고 증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전하고 싶으면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인 우리에게, 그런데 부모인 우리에게 복음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내 삶의 진짜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엉뚱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언제 화를 내가 내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미혼인 분들도 꽤 계시는데 나중에 부모가 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될 때가 언제였던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다가서다 보니까요 결국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부모의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요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겠고 이만큼은 해줘야 할 것 같고 이렇게는 살아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내 자녀에게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삶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과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양육의 짐과 과제로만 여기고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지 않는 순간에요 우리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을 가르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때는 어떨까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할 때면요 화를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화를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 끝까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다해 기도합니다. 결국 자녀가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지니까 그저 감사인 것이죠. 자녀가 부족한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증언이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느껴질 때, 예를 들어서 유언을 남겨야 할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면 사람들은 어떤 말을 남길까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 미안하다,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들을 많이 남긴다고 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 모든 말에는 수많은 아쉬움들만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오늘 말씀의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인간적 아쉬움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전 건축의 사명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다윗은 아쉬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세상의 왕으로 성공할 길 이런 것 결코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통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아들에게 아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묵상해 보았어요. 다윗이 자기 자녀 솔로몬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를 사랑 안 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우상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려주려는 바로 그 핵심을 오늘 우리가 꼭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마지막 때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살아있는 증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이 땅에 속한 삶은 전부가 아니죠.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요, 결국 끝까지 품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분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깊이 나누기 전에 꼭 한번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과 사회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놀라운 인물임이 여러분 지금 믿어지세요? 아침에 그렇게 잠만 처자고 엉뚱한 일을 있는 대로 다 해냈는데 그 자녀가 가정과 사회,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이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러면 좋고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세상 속에서 어느덧 믿음의 부모도요, 자기 자녀가 하나님 나라 그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자녀 스스로도 이미 세상 속에서 자기 삶을 이미 접어버린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중학교 아이들이 이번 생은 끝났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진짜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모인 우리가 이 믿음을 너무 쉽게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인물이라는 것 이제 그냥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요,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는 바로 그 삶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룰 것을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서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 아들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사명이 완수될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첫 번째 증거하며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기쁘게 감당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 솔로몬에게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엉뚱한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도요, 아들 녀석 하나가 있는데 이제는 대학생입니다.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시절 다닌 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인데요, 저희 아이가 다닐 때만 해도 학교가 대안학교로서는 나름 체계가 이제 세워진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나 이 학교의 초창기 시절에는 2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대안학교라고 모여서 교장 선생님 집에서 공부도 하고 어느 교회에 모여 공부도 하고 했대요. 제가 그 학교 부모 교육에 참석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초창기 일화인데 그 당시 아이들이 아주 소규모로 모여서 공부를 하니까 처음에는 아주 재밌고 신났는데
아이들이 다른 학교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장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고 선생님도 많지 않고 마음이 자꾸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 중에는 기독교 대안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고 아이들을 일로 데려왔지만 벌써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과외하는 아이들, 학원 다니며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의 마음도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학교에서 몇 명씩 아이들이 떠나가고 빠져나가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음이 혼란스럽겠죠. 이 학교에 다녔던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엄마에게 가서 그랬대요. 엄마, 우리도 친구 따라서 다른 학교, 일반 학교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엄마가 그 형에게 아주 분명하게 한마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황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 잘 들어. 이 학교에 학생들이 다 떠나게 돼서 딱 두 명만 남게 된다면 그 두 명은 너랑 네 동생일 거야. 엄마가 너무나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의 말에 충격받고 상처받았을까요? 엄마가 학교에 대하여 확신하고 지금 가는 길이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마음을 잡고요, 그 후에 학교 생활을 참 행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맛보아 알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분명하면요, 자녀는요 흔들릴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맛보아 경험한 그것이 분명하면요 자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삶, 그렇기에 자녀의 삶에도요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과 간증이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게 뭐죠?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기쁘게 감당하라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게 무슨 말일까? 이 질문에 관해서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도요 하나님을 더욱 맛보아 알아가고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의 근본 중에 근본이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 처음 와서 교육 목사를 했었습니다. 정말 옛날 얘기죠. 제가 교육 목사 시절에 선한목자교회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함에 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신뢰함 이런 말을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나 배고파, 그냥 배고프다고 말한대요. 그럼 엄마 아빠가 맛있는 것 주실 것이 믿어져요? 아이들이 너무 기다림 없이 네 크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은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그저 주실 것을 그냥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멈췄어야 됐는데 제가 더 믿음에 관해 알려주고 싶어서 또 하나를 물어봤어요. 너희들 너무 믿음에 대해서 잘 아는데 다음 주에 목사님이 주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피자를 사줄 것이 믿어지나요?
아이들이요 갑자기 엄청 크게 내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마 제 설교 중에 그렇게 반응이 뜨거웠던 것은 그때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유치부 아이들 다 피자를 사주고 믿음대로 외친 아이들과 진짜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일화지만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아이들처럼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저 구하는 아이, 그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아주 분명하게 물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내가 만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아 만나라고 가르칩니다. 구하여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찾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기 이전에 우리를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겠어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모도 자녀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누리며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속한 자라고 주님의 품 안에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까지 속삭여요. 당신의 자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당신의 자녀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세상의 영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면요, 이런 속삭임에 대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결코 세상의 영에 자녀를 내어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로 세상의 영을 꾸짖을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고 허물이 많았어도 수없이 하나님께 용납받았던 경험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역한 아들 압살롬일지라도 그를 향해 아버지로서 애끓는 속이 타들어가는 사랑의 마음을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 붙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참 부모님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시고 지금까지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거스르는 자녀를 세워내는 부모로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 부모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세워내실 거예요. 지난 4월에 젊은이 교회 청년들과
요나 학교라는 과목으로 4주간 요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모여 공부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 강의로 40여 명이 함께 했어요. 그때 깨달아지고 은혜를 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체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계적으로 뛰어난 운동선수라도요, 그가 부진하면 감독은요 승리를 위해서 그 유명한 그 재능 있는 선수를 교체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교체할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하나님 거역하고 도망가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이끄시고 돌이키도록 변함없이 돌보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세요. 놀라운 것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처음 맡겼던 사명을 그대로 맡겨주세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번 실패했다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그래 이 정도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 덜 중요한 사명 맡기시는 것 아니라 처음 그대로의 사명을 요나에게 맡기세요. 중요한 사명은 다른 선지자에게 맡기고 하찮은 사명 요나에게 맡기시는 것 아니에요.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라는 이 구절이 마음에 확 닿았어요. 첫 번째도 하나님은 그러셨고 두 번째도 변함없이 요나를 부르셔서 변하지 않는 사명을 맡겨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만 부족하면 자리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알아야 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 그것만 붙잡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리고 자녀가 함께요 하나님을 찾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교체하지 않으세요. 저는 청년 시절에요 목사가 안 되려고 성실하게 노력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안 되려고 성실하게 노력했다니 무슨 말일까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일반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대원에 가겠다며 대학 시절 청년부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동아리 활동, 합창단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소위 신앙생활도 저의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대학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알아보고 그리고 노력하여 오르려고 하는 자리, 그 준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성실하게 목사가 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특히나 서원기도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목회하시던 아버님 돌아가시고 너무나 당연히 목사 되는 것으로 알고 자라다가 제가 머리가 커지니까 제 의지와 뜻대로 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절 보내고 집안 몰래 대기업 시험 봐서 입사 통지 받았다가 결국 신학 공부 해보겠다고 결정했는데 제 마음과 제 뜻대로 신학하겠다고 선택했어요. 순종이 아니라요, 한번 공부해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제 교만으로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아주 일상적인 저녁, 그런 대화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 세 명의 누님이 계신데 이미 다 결혼하고 출가하고 어머니와만 생활하던 시간이 오래였었는데,
오래되던 때였었는데 어머니의 저녁 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요, 그 대화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나 몰라요. 엄마가 혼자 된 이후에 아들이 이렇게 자라서 남들 같으면 아들 덕 좀 볼 수 있는 때가 된 것도 같지만 엄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 덕 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시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머님의 그 고백이 제 마음을 쳤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혼자 되셨는데 다 자녀들 키우시고 눈물로 기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오신 어머니 고생 안 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저도 한번 좀 사회적으로도 그런 자리 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말씀이 나는 아들 덕 좀 보자고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이 제게 너무나 분명하게 붙잡아지니까요. 제 고집과 의지가 꺾여지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목회자가 되고 어느새 부모가 돼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육신을 따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유학하며 목회하던 시절에 어린 자녀 위에 이와 같이 금요 집회 기도 시간에 홀로 기도할 때면 늘 기도하다가 기도의 대목이 이렇게 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 제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고 앞길이 어떻게 열릴지도 모르는데 그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처음에는 육신의 아버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게 그렇게 서러워서 울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기도를 이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결국 맡겼기에 감사하며 눈물 흘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가 있다면 단 하나의 기도예요. 이 기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딸이, 제 아들이 사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올려드릴 기도 중에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제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 이 아이가 당신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권세를 회복하게 하소서. 자녀다운 삶,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부모가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꿈도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게 되는데 다윗이 세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다윗이 이끌어줍니다. 10절 말씀에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바로 성전 건축의 사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전, 우리 자녀가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사명을 부모인 우리가 전하여주고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있는 자는요,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켜 주세요. 힘써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기도하고 평생 사명 감당하고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부모도 그리고 자녀도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이요, 믿음의 상상이 실제로 품어지기 시작하면요, 믿음의 아비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요, 바로 이 믿음의 선포, 이 바톤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부모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믿음의 자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자라나는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자녀랑 세상의 꿈이 있는 자는 구분이 됩니다. 사명이 있는 자녀, 주님 주신 사명이 있는 자녀는요 거룩한 성전 세워갑니다. 세상의 꿈에 속한 자, 모래 위에 집을 져요.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기도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한 소망이 생겼는데 제 자녀가 제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꿈을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며 외칠 때 여러분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며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을 외치는 자녀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여러분, 이곳에 믿음의 1세대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부모로서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실험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사실 자녀 세대도 많이 왔어요. 여러분 미래의 부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의 부모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어 넘기는 자로 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일에 말씀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요 자녀들의 반응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에게 생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다 보면 미국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많이 불어오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가 있죠. 어떤 시즌이 되면 그 지역에 허리케인이 그렇게 불어옵니다. 그렇게 강력한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마을에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무너지지 않은 집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고 해요. 물론 겉에 것들 날아가고 부서진 부분이 많죠.
하지만 뼈대는 분명하게 남아서 무너지지 않은 그 집 주인을 사람들이 만나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 집은 뼈대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까? 무슨 특수한 소재로 만들었습니까? 집주인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특수한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건축법을 따라, 건축코드를 따라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끌리는 삶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부모에게는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꼭 한 가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것이 점검되면 결국 가정 안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부모인 우리가 진정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세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남길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효하는 자녀로 남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모는 사랑하지만요,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많은 세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는 좋은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모르고 사는 세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세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면요,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 또한 사랑하는 자녀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부모, 그 부모들과 자녀가 만나서 가정 안에서 사는 것이 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요구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기대하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함께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초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인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이 질문에 아멘 하고 누리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세요? 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기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 때요, 자녀는 진짜 이상하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자녀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자녀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가정의 기쁨이요, 그것이 가정의 강건함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꿈,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과 사회,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인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가운데서 결국 제 빛을 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취할 뿐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해 사도 요한의 증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우리 자녀 모두에게 이미 비추어졌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이 참빛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구하며 교제하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 제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완벽한 부모가 되자는 설교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권세를 회복하고 나의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 부모가 그 이야기를 되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 제 빛을 내게 됩니다. 제 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히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 부흥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오늘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다 하는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예요. 제가 이 찬송을 여러분과 좀 부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믿음의 증언이 분명한 부모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 세대가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서 성전된 삶으로 살기를 고백하면서 이 찬송을 좀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최근에 많이 안 불렀죠. 여러분, 아주 단순한 곡조입니다만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가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세 번에 나눠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찬송한 것처럼 우리 안에 부모인 우리 세대 안에 정말로 믿음의 이야기가 분명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제목,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 자녀 세대에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선해야 하는 사명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세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부모 세대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부모 세대의 기도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분명한 믿음의 메시지가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이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더욱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녀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에 결코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구별된 세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을 다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마음과 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제 빛을 내는 삶 증거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살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구하며 세상에 결코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자녀 세대들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 빛을 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여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결코 세상의 자신을 내어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찾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성전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녀가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세대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가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일을 주님 이루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부흥에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으며 달려왔는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성전된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가정이 영원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가정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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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성전된 삶 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우리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는 주님, 주여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왕으로 다스리소서. 저희 가정 안에 무너진 삶을 주님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주님 세우소서. 주여 회파된 성벽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이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일에 온 가족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우리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무너진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하여 사는 가정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 안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성령에 주여 이끄신 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부모의 믿음을 사용하소서. 자녀의 믿음을 사용하여